마침 네. 반가운 전화가 한 통 와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분도 영재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데 받아볼까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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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보세요? 오. 스크스크. 영재 씨! 네, 안녕하세요! 지금 영재 친한 친구, 네, 저랑 재범이 형 스페셜 이제로 와 있습니다. 네, 자리 비우고 어디 가셨어요? 아네 일단 그래도 갔으니까 앨범이 나오고 해가지고 쇼케이스 하러 왔습니다. 아네 저 뮤비 봤어요. 뮤비 봤어요? 네네 네. 파라다이스 네, 호텔에서 네, 찍던데. 네 아니 이게 이 음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 전화기 너머로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핫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. 영재 씨 거기 많이 분위기 뜨겁게 달고 났나 봐요. 네? 죄송합니다. 네. 힘내세요. 거기 분위기 어때요? 여기 분위기 아주 핫합니다. 아. 그러면 영재 씨 오늘 이렇게 스페셜 DJ 두 분한테 한 마디 좀 해 주세요. 누구 하세요? 스페셜 DJ 두 명. 저희요. 아, 일단 제작진 분들한테 죄송하고요. 아니 잠깐만요. 왜 죄송하죠? 아무래도 재범이 형이 혹시 이그저 어를 네? 좋은 거 해야지 않았나. 그래도 대본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. 아, 영재 형 지금 우리 대본 엎었어요. 아니 이게 이 그 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목소리 톤을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네. 아 근데 재범이 형 목소리 괜찮아요? 아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조절하고 있어요. 네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. 목이 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재범이 형 많이 울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네요. 영재 형 오늘 뭐 올 계획 있나요? 저요? 네. 솔직히 가지는 못해요. 아니 오늘. 뭐라는 거야? 우는 거 말고 눈물 흘릴 그 계획 있냐고요. 아, 우는 계획이요? 네. 아직은 없는데요? 아니, 팬분들 만났는데 기뻐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번에 하나도 안 네, 좋습니다. 영재 씨, 끝으로 청취자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. 저요? 아니, 그냥 끝으로 뭐라고요? 청취자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네,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달비 DJ 영재입니다. 제가 지금 쇼케이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잠시 본업을 하러 왔는데 저희 멤버인 재범 뱀뱀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네. 좀 모자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기요. 제가 내일 가서 자리를 다시 열심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끊을게요. 네, 바쁜데 연결 감사드리고요. 현장에 계신 우리 영배 형님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뵈요. 끊었어요. 네, 그렇군요. 몰랐네.